부딩이 형 오늘 만나기로 해놓고 왜 안 오는 거야? 나보고 4시까지 오라더니 벌써 한참 지났구만. 오기만 해. 아주 그냥 홍군형을 우유야 나 왔어. 아 형 왜 이제 와? 후하 무슨 어울리지도 않는 모자를 썼냐? 형 시력 안 좋아? 갖다 버리는 게 나을지. 우리 엄마가 선물로 준 건데? 푸딩 이거 너 선물이야. 우리 아들 멋지다. 아니 나한테 버리라고. 되게 너무 고급지다. 아깐 시력이 나쁘냐고 하지 않았나? 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. 그걸 파는 가게가 이상한 거지. 그 가게 우리 아빠가 하는 건데. 자자 둘러보세요. 일사모자 아주 많습니다. 둘러보세요. 아 가격은 단돈 10만원. 하하하 다시 보니 정말 멋진데. 담난다. 그래? 한번 써볼래? 어? 아니야 난 괜찮아. 뿡. 잘 어울리는데? 내가 사진 찍어줄게. 아이 참 찍지 마. 저게 뭐람? 저걸 쓰고 다니는 고양이도 있구나. 다쳐다 보네. 망할. 푸딩이 형 프로필 사진 바꿨네? 아니 이거 소라게야 뭐야? 형한테 카톡 해봐야겠다. 푸딩이 형 요즘 센치해? 진따 같아. 진따 같다니? 형아 프로필 사진 말이야. 누가 그렇게 나 센치해요 티내냐? 태국교. 아 완전 오글거려. 우리 아빠 사진인데? 완전 오가 뭐야? 완전 어메이징한데? 라고 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보내기 먼저 눌렀어. 아 근데 벌써 점심시간이네. 형 밥 먹었어? 와 부먹 극혐 핵극혐. 이건 진짜 손 넘었지. 뭘 엄마가 구운 건데? 손을 넘은 건 나였구나. 같이 점심 먹자. 저 스프 맛있어 보인다. 먹어야지. 으잉 왜 이렇게 짜? 완전 소금구이야.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비각을 잃으셨는데.